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말씀은 귀하디 귀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거나 미래로 날아가 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산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대비하며 사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쏜살처럼 날아가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으시죠? 생이 마감될 때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이 지루하다 못해 지겹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생지옥이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어서 진짜 지옥이라도 가는 편이 낫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포자기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저주를 퍼부으며 살아가는 이런 분들,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형벌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다거나 매질과 고문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끼리 후회나 회개 그리고 슬픔의 감정도 없이 짐승들처럼 그냥 서로 욕설을 퍼붓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에이,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예요. 아직 무서워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지옥에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지옥 근처에도 못 갑니다. 진짜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생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다고 여기는 아주 지긋지긋한 지금 이 인생을 영원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무한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을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살기 싫어 죽겠는데 죽어서도 이런 삶을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날 한시 그 살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한데 이것을 무한 반복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인생을 알차게, 소중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이 무한 반복되는 생지옥을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0세 어른이 들려주는 인생 조언. 첫 번째, 누워 지내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두 번째,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세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진다. 다섯 번째,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분이 유입되면 활력이 생겨난다. 여섯 번째, 한 번 한 소리는 두 번 이상 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일곱 번째,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마라. 나이값 하는 어른만이 존경을 받는다. 여덟 번째, 지혜롭게 처신하라. 섣불리 행동하면 노망으로 오해받는다. 아홉 번째,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급한 사람이 언제나 망신을 당한다. 열 번째,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니까 목욕을 자주 해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 열한 번째,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 때문에 재산을 잃지 마라. 열두 번째,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 13번째,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이는 훈장이 아니다. 14번째,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야 젊은이들이 본을 받는다. 15번째, 주는데 인색하지 마라.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16번째,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된다. 17번째,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해라. 18번째, 남의 잘못을 보며 빈정대지 말고 잘하는 점만을 보며 칭찬해라. 19번째,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밝은 눈으로 봐라. 20번째, 좋건 나쁘건 지난 날은 다 무효다. 소용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21번째,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순 없다. 참고 스스로 자신을 발견해라. 22번째, 고마워했던 기억만을 간직해라. 괴로웠던 기억은 자신을 병들게 한다. 23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꾼다. 24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와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25번째,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해라. 그것이 행복 노트다. 26번째,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해라. 기쁠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 27번째,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남기고 갈 것이 있는가를 살펴라. 90세 어른이 들려주시는 인생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 귀중한 인생을 충만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